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진솔한 입장을 밝히고 특히 최상급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자 민주당에서는 경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뭐 국정기조 전환 그리고 이재명과 협치 뭐 대화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주당에서 요구한 걸 대부분 다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 대응을 하겠다. 최상병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모두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자 오히려 깜짝 놀란 태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오늘 기자회견을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혹평.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자 이걸로 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잘했다 하는 보수 진영의 국민들로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민주당에서 뭐 잘했다 민주당에서 그만하면 됐다 이런 소리 나오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드는 거다 이런 걸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들도 이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수용하겠다 특검을 받겠다 뭐 이런 걸 점친다고 했는데 그런데 조목조목 윤석열 대통령이 왜 특검이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했던 것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쪽과 조작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던 것이고 과거에 2년 반 동안 터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부터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던 것이 그게 부실했던 것이라고 자인하는 거냐 되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대신에 이 김건희 여사의 기올백에 관해서는 자 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최재영 목사 최재영 목사가 이 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대가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대가성이 없다. 그냥 김건희 여사에 가서 자 이렇게 부탁하고 뭐 이런 부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줬다. 그래서 카메라를 찍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직자 부인에 대한 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뇌물과 관련해서 대가성이 없다는 겁니다. 준 사람도 대가가 없고 그 이유는 지금 최재형이 대가가 있다고 하면 본인부터 먼저 이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재형이 그렇게 말한 걸로 보이고 야, 무엇보다도 이거는 공작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건에 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 관련해서도 막 증기를 했습니다. 우선 이 민간인을 돕기 위해서 갔다가 자 이 군인이 안타깝게 희생되는데 여기에 이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늦게 하고 또 이렇게 제대로 된 발표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국방부 장관에서도 전화해서 질책을 했다고 했습니다. 질책을 했다. 그런데 자 지금 여기 최상병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왜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 여기에 고발이 돼 있고 거기다가 출국 금지가 되는데 대사로 내 보냈느냐 기자가 이렇게 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첫째 자 이 대사로 나갈 때 자 여기 출국 금지가 됐다는 건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거는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또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출국 금지를 해서 왜 소환은 한 번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기자들이 다른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내가 나서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라도 나중에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다. 지금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공수처가 누가 만들었나? 민주당에서. 그것도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기관에서 조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을 하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지켜보고 난 뒤에 미진하면 하는 게 그게 특검법의 취지라는 겁니다. 특검은 검찰 경찰에서 수사한 것 중에 봐줬다거나 미진하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처음부터 특검을 하자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러니 지금 더불어민주당 오늘 국정기조 쇄신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혹평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한민수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이 국민 보고는 우리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이다.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자, 국정 운영 전체는 잘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발목 잡기, 태클을 걸기 자, 이런 것만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 더 잘할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욕먹고 있는 것은 그 대부분 방향이다,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다, 이미지. 뭐 윤석열 대통령 술을 마신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이다.
그런 것이 정책 방향과 전혀 관계없는 것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민수 대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집불통 대통령에 대해서 절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저항 상황을 무사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설명을 쭉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이 어떻고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고 물가가 지금 올라간 게 그게 문제인데 잡도록 노력하겠다. 신선 채소 관련 물가. 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큼 빠르게 성장한 나라도 없다. 성장률도 지금 수정 조정해가지고 상향 조정한다. 2026년에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4만 불을 예측한다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걸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려운데 이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 정부가 세심하게 보살피겠다. 뭐 이야기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자기들 앞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리고 최상근 특검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재명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그 들어줄 것 같은데 아마 이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허가 찔렸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 아닐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그리고 해명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심지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정치 공세다. 자, 김건희 여사가 불가침의 승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수사할 만큼 해놔놓고 또 하자고 하는 것 이게 정치 공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여기 내 불가침의 성격이 아니라 지금 수사한 주체가 바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윤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했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손도 못 대게 하고 자기들이 수사를 했는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놔놓고 지금 와서 또 성격이다. 이런 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프레임 공격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해병대원에 대한 특검법조차 이미 수개월째 제자리 그림을 보이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는 말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공수처가 지금 이렇게 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해병대 사령관도 소환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리 그림 하는 건 이유가 뭘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너무나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는 겁니다. 아니 최상병이 희생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8명 지휘선상인 사람 모두 다 8명을 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래서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접근했다.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를 하고 외압받았다 막 떠들고 다니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령이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 전후를.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래서 하는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 하는 지적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혀 공감 능력이 없다. 현실 인식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깔끔하게 잘했다. 그동안 보수 진영 일각에서 대통령이 이게 너무 협치한다고 너무 많이 양보를 하는 것 아닌가. 뭐 이재명에게도 몸이 안 좋다고 먼저 전화도 걸고 그리고 그동안에 뭐 비선에서 만날 과정에서 교수들이 나섰고 그래서 그 과정에 이재명이 요구하는 걸 많이 들었다 주고 뭐 부부간에 모임도 있고 골프를 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하고는 분위기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서 그 부인했던 그것은 아니다. 과거에 이 개그 콘서트에서 내시역으로 나와서 그래서 개그를 했다고 해서 내시 역할을 더 많이 알려졌던 김영민 씨 이 본인의 이 유튜브 채널명도 4시 10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김영민 씨가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거기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밖에 나와서 지금 활발하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정치 공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입한다고 해서 영입을 해놔놓고 공천도 주지 않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삐지기도 하고
그래서 반발하기도 하지만 이 김영민 씨는 그런 것 상관없이 철저하게 지금 또다시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에 들어왔더라면 잘 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 위주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김영민 씨가 연일 지금 이재명과 관련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번 총선을 겪으면서도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그래서 낙선을 했더라도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찐 보수 우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잘 싸웠던 사람들, 이번에 총선을 거치면서 낙선했거나 공천을 못 받았거나 낙천을 했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 존재가 어디 갔는지, 자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진짜 속내는 공천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민 씨는 공천을 받지 못해도 자신이 그동안 스탠스 가져왔던 이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신의 채널 4시 10분에 올린 쇼츠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시적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는 이 횡재세를 두고 어쨌든 참 나쁜 리더십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고금리면 은행에서 떴고 고유가면 정유사에서 떴고 또 이렇게 해서 횡재세 다 걷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자 법인세 내는데 횡재세까지 걷으면 이중과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첫 단추 끼우고 인기가 안 떨어지려고 또 이것저것 다 해주다 보면 결국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냈을 때 초과분을 세금으로 걷겠다는 겁니다. 이게 횡재세를 22대 국회에서 한시적 법률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법률을 하고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자 부자들로부터 돈을 땡기고 또 걷어가지고 그걸 25만원 정도에서 쫙 나눠주겠다. 자 그러면 누가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할까? 그 가만히 있어도 돈 나눠줄텐데. 자 이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근로의욕 또는 이 노동의욕을 저하시키고 결국은 베네수엘라로 가는 나라로 만들지 않을까. 이게 대표적인 페퍼리즘이라는 겁니다. 이 부자 감세 나쁘다 하면서 막 부자를 공격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나눠주겠다.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선전선동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난 6일에 올린 이재명 해외 이재명이 진짜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다. 이재명 대표가 형수한테 욕을 하든 말든 또 개발사업을 해먹고 해먹든 말든 모르겠다. 경제관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비판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경제학은 사상 초의 3단 패싱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패싱이고 그 다음으로 먼 유사 사례를 패싱하고 있다. 또 가까운 유사 사례도 패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재명이 추진하려고 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 이게 성공하면 이재명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가 아닌 평시에도 그것도 고금리, 고물가 자극할까봐 조심조심인 정책을 하는 시점에 소비 진작용 현금을 뿌리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 이론적으로 상식 밖에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사례 2020년 1차 코로나 지원금 효과를 분석해봤더니 14조원 중에 소비로 이어진 게 고작 30%에 불과했다. 자, 이 같은 조치를 해도 저축하거나 쓰던 것에 쓰고 자, 추가 소비 진작 효과는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현금 뿌리다가 나라 빚이 늘면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소비도 투자도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개그맨이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영상 한두 개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을 하겠다 이러니까 대체 최상병 특검을 하겠다는 사람들, 그러면 군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깝다면 왜 다른 사고로 숨진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상해주거나 또는 보호해주기 위해서 거기는 관심을 안 갖고 있나, 이게 다 쇼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에 저런 정치인들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이 터지니까 그래서 이런 A 의원, B 의원, C 의원 나왔다. 그러니까 평소에 존재감도 없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어떻게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4시 10분 김영민 씨는 지금 활발하게 이렇게 현안 문제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안에서 보면은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과 싸우는 지형은 크게 정치인들이 싸우고 밖에는 집회에서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싸우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지금 이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싸우는데 지금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온라인 아닐까. 이 오프라인에서 싸우는 거는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운 데서 사실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특히 짧은 영상, 쇼츠 영상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전달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걸 알려주는 거. 그걸 보면 민주당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수적으로 보면은 계산을 안 해봤지만 제가 어림수로 보면 저기가 한 8, 여기 한 2가 되지 않을까. 그만큼 좌편향 유튜브가 많다는 겁니다. 이미 방송사에서 MBC와 같은 이런 방송사, JTBC 뭐 이런 방송사도 한쪽에 기울어진 유튜브를 계속 만들어 올리고, 자 거기 이미 이 김어준을 비롯해서 스피커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 유튜브를 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배지를 단 사람, 배지를 단지 않은 사람, 그래서 지금 그런 변호사들 포함해서 많고, 물론 우파도 있지만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영민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치적인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싸운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지금 우파 진영에서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필요하고, 지금은 그야말로 여론전입니다. 여론. 그리고 여론이 안 되니까 저는 조작을 해가지고 하고 펼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뭐 보도가 됐던 장시호 씨 관련된 녹취 뭐 이것도 지금 관련 당사자인 이 검사가 그건 조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작이 사실이라면 정말 깜짝 놀라 충격적인 일이 맞다. 그 지난번에 자, 이 몰래 카메라 들고 가지고 가방을 주고 촬영했던 것도 이게 공작이다 하는 건데. 자, 이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게 조작이고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저런 게 계속 반복해서 드러나올 때 우리 우파에서도 그게 아닙니다 하는 이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이 유통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김영민 씨가 공천을 받았든 못 받았든 자기 본분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